이리 오너라, 보름밥 먹으러 왔다. 직접 채취한 고사리 준비했습니다. 저걸 물에 넣어서 불려서 삶을 거예요. 일단 압력솥에 집어넣고요. 제가 물을 넣고요. 살짝 불린 다음에 뜨겁게 삶아내는데요. 고사리는 두 가지 나쁜 발암물질과 치아민 성분이 비타민 B1을 파괴하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충분히 삶고 충분히 우려내야지만이 됩니다. 자, 요번에는 가지를 불리겠습니다. 가지는 껍질은 질기지만 속 내부는 좀 흐물거리는 게 있어서 뜨거운 물을 붓고 저렇게 잠시 담가두겠습니다. 무는 겨울무예요. 무를 채취는데요. 저희 친정아버지는 칼로 꼭 썰는 걸 좋아하셨는데 저는 칼질을 잘 못해서 무 채쳤습니다. 그리고 쪼가리무 남으면 그걸 음식에 넣기도 미우면 그냥 저렇게 얇게 썰어서 베란다에 놓고 말리면은 그냥 간단하게 무말랭이 되니까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. 저는 요번에 무전을 좀 해먹으려고 준비를 했어요. 가족이 적어서 무 하나 가지고 무나물 하고 무전하고 그냥 골고루 해먹지 않으면은 저 무가 남아서 별로 좋지 않잖아요. 무 열토막은 그냥 했고요. 무 열토막에는 소금간 약간 뿌려놨습니다. 제가 파기름과 고추기름은 매달 이렇게 정월달이면 만드는 이유가 이 정월 대보름 음식을 하기 위해서 그 기름을 만들어요. 파기름으로 무를 볶겠습니다. 안 그래도 달큰한 무인데요. 저렇게 파기름을 하면요. 고소한 맛이 아주 극치를 이룹니다.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. 소금만 했습니다. 겨울무는요, 맛도 좋지만 색깔도 저렇게 이쁩니다. 연두빛이 돌죠. 그래서 저는 저기다 간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전혀 집어넣지 않습니다. 저 그냥 천연색 그대로 유지됩니다. 옛날에 어르신들은 저걸 한 솥에서 장독간에 놓아두죠. 그러면 아이들이 들며 날며 한 그릇씩 퍼다 먹고 했습니다. 자, 요번에는 고기 팬에다가 한번 무를 구워 보겠습니다. 이 음식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데요. 무인데도 고기 맛이 날 정도로 참 맛있습니다. 저 무를요, 맛있게 한다고 들기름이나 참기름, 뭐 식용유 이런 걸 쓰잖아요. 그러면 제가 느끼는 맛이 전혀 안 납니다. 이것은 특별히 파기름으로 하면은 너무나 궁합이 잘 맞아서 입에 짝짝 붙는 그런 맛입니다. 그리고 저렇게 프라이팬 자국이 고기처럼 나기 때문에 느낌도 새롭고 아주 좋습니다. 구우면서 약간의 소금을 뿌렸지만요. 이것은 따뜻할 때 간장을 찍어 먹어도 제법 맛있습니다. 이렇게 봐서는 밍숭밍숭한 게 무슨 맛이냐고 그러시겠지만요. 한번 해서 드셔보시면은 다음부터 그런 말씀 못 하실 거예요. 지금이 무구이였다면은 지금은 무전입니다. 계란에 밀가루, 소금 조금, 그리고 물 섞어서 무가 묻을 만큼만 그렇게 만들 거예요. 무에다 날밀가루 바르고요. 이거 밀가루 안 바르면 왜 옷이 훌떡 벗겨지잖아요. 날밀가루 좀 발라서 튀김옷 발라서 그리고 후라이팬에 굽니다. 이 후라이팬은 바닥이 미끌미끌한 거예요. 물론 이때도 파기름을 씁니다. 다른 기름 쓰면요. 맛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. 꼭 파기름으로 한번 해보세요. 무 두께가 조금 있죠? 그래서 중약불에 불 조절해가면서요. 노릇하게 앞뒤로 구워낼 겁니다. 아삭한 식감 좋아하시는 분 있고 좀 물은 거 좋아하시는 분 있죠? 이거는 아삭해도 맛있고 물러도 맛있는데 물르면 아무래도 약간 구워냈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좋지는 않습니다. 다진 대파 위에다 고명처럼 조금만 얹었습니다. 없으면 안 와도 돼요. 아까 구운 무보다는 이 무전이 훨씬 더 냄새가 고소합니다. 온 집안이 아주 잔칫집처럼 냄새가 좋아졌습니다.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? 나물만 해서는 이 냄새 절대 나지 않거든요. 이 무는요, 밀가루를 묻히려고 일부러 소금 간을 조금 해서 물기를 뺐었죠. 자, 밀가루 남은 것도 저렇게 전으로 좀 붙였습니다. 바닥에 깔고요. 그 위에다가 전 부친 거 예쁘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이 무전도요, 간장을 약간 준비해서 그걸 찍어 먹으면 아주 고소하고 맛있습니다.
무구이나 무전은요, 따뜻할 때 먹어도 맛있고요. 식었을 때 차가운 것으로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. 자, 다 불린 가지 손질입니다. 가지는 원래부터가 그냥 생으로 먹어도 아린 맛이 있죠. 그런데 가지 손질할 때요, 덜 불리거나 덜 씻잖아요. 그럼 그 아린 맛이 신맛과 쓴맛으로 바뀌어요.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우려내서 충분히 씻어내야 됩니다. 가지를 우리고 나서요, 저 물을 잘 모아둘 거예요. 가지는 어혈을 풀어주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. 피부에 아주 좋습니다. 나중에 효능이나 효과 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또 파기름에 볶을 거예요. 달궈진 팬입니다. 불이 일단은 붙여져 있습니다. 팬에 손질된 가지를 넣고요. 그리고 조선간장으로 간을 합니다. 소금간보다 조선간장으로 간을 한 것이 훨씬 더 깊은 맛이 나죠. 저렇게 달궈진 팬에서 굉장히 많이 쪼물쪼물 해두면 간이 안 속까지 깊이 배서 훨씬 맛있습니다. 불에다가 좀 볶아야 되기 때문에 수분이 좀 필요하잖아요. 그랬을 때 저는 지금 다시마무를 준비했다가 조금 조금씩 부면서 좀 자작자작하게 음식을 했습니다. 자, 충분히 불리고 볶아졌으면 대파 다진 거 조금 넣습니다. 같이 어우러지게 하고요. 그리고 가지에는 들기름이 궁합이 너무 잘 맞죠. 그래서 들기름 끝에다가 집어넣습니다. 처음부터 넣으면 산화되니까 마지막에 넣으시는 게 좋겠죠. 가지에 들어있는 성분은 저희가 겨울을 나고 이 보름때가 되면 채워야 되는 성분을 이 가지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조상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그런 가지 음식입니다. 고사리를 날로 먹는 그런 일은 없지만은 지금처럼 묵나물 하면은 당연히 삶아서 먹을 수밖에 없네요. 자, 충분히 삶고 충분히 헹겨낼 거예요. 그리고 저 물도 제가 담아서 또 활용성 있게 쓸 거니까 그건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삶은 양이 많아서 저는 소분해서 또 냉동실로 좀 넣어놓고요. 나머지는 반찬으로 합니다. 이 고사리도 파기름에 무칠 겁니다. 파기름 먼저 달궈진 냄비에 붓고요. 삶아진 고사리 넣어서 그리고 조선간장 집어넣고 아주 조물조물합니다.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하시죠? 고사리가요, 충분히 불려지고 삶아진 것 같아도요, 볶다 보면은 수분량이 부족합니다. 해서 저는 또 다시마물 첨가해가면서 아주 푹 익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 고사리 나물은요, 국물이 좀 자작자작한 걸 좋아해서요, 일부러 국물을 더 많이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여기에는 제가 들깨가루 집어넣을 거고요, 그리고 들기름도 좀 넉넉히 붓겠습니다. 하얀 묵나물은요, 좀 많이 볶고 오래 푹 삶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. 보름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다 모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제 나름대로 보름을 이렇게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행복하고 즐거운 보름이 되셨으면 합니다. 가지 삶은 물과요, 고사리 삶은 물을 제가 이렇게 뒀는데요. 그 활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.